72.20이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2.2킬로. 총 틀어서? 총 틀어서 76.8이었으니까 4.6킬로 빠졌네. 와, 이거! 4.6킬로? 네. 여기 거기 주먹이 하나 들어가요. 주먹 들어가. 어이구,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허리띠 없으면 바지가 다 흔들려서. 야, 완전 안전 날씬해지셨는데? 네. 우리 황 선생님. 신 선생님, 오늘 그 뭐야 못한다 하더니 갑자기 한다고 내가 연락이 왔네. 콤바인 작업한다고? 예. 이제 추수라 이렇게. 이제 뭐 올가을 큰 동사는 끝납니다. 오늘로서 끝입니다. 다 가해 코너에 저기 더 좀 배놔야 될 건데 빨리 가야겠네, 그죠? 예. 그렇지. 아유, 이제 단식 풀고. 7일째 8일째 되느냐 오늘 단식 풀고 오늘 첫날부터 벼백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일단 빨리 눈으로 가야 되니까. 기계 오기 전에 예. 양쪽 가에 좀 배놔야 됩니다. 예. 싹 베고 그리고 나서 그래 바로 기계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내가 왼쪽부터 먼저 좀 뵐게요. 예. 요것만 대주면 들어가기가 좋으니까. 예. 양쪽 옆에 조금만. 예. 꺼지면 안 해도 되고. 예. 이렇게 갔다가 한 줄만 되는 거 있다. 잘 여물은 것 같아요? 예. 아주 튼실하게 잘 여물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이고, 오늘, 요번에 신선생님, 예. 진짜 고생하셨네. 예. 물 댄다고. 예. 이렇게 추수하니까, 추수 처음 해보니까 어때, 마음이?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이제 우렁이하고 합작으로. 내년에도 합작으로 우렁이하고 농사를 지어야죠. 신선생하고 우렁이하고. 예. 승주하고. 예. 삼일일체다. 여기 가쪽에 내가 한번 좀. 요 한 줄만 하고요. 예. 아이고, 이번에는 전농사는 생각보다 잘 됐는데요. 예. 여기 지들이 와서 좀 먹었는데? 예. 여기. 코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거 손을 달려. 예. 오늘 배놓으면 이제 뭐 안 해도. 아니, 기계 잠깐 기계가 또 혹시 빠졌잖아. 예.
시간이 될 건데. 예.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마인 하고 왔네요. 아. 지금 몇 시예요? 지금 4시 반이요. 4시 반? 예. 아, 운반기도 왔다. 예. 2020년 이제 벼농사 추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촬영료를 가까이 받아야 되겠네. 선생, 예? 뒤늦게 삽질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예? 하지 마요 이제. 예. 기계가 알아서 이제 착착 한다. 예. 오늘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아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하부 틀고 하려니까 이게 그게 좀 돼야 되는구나. 소출이 한 마지기에 평균 한 섬도 이상 떨어져. 근데 우리는 이제 몇 섬이 나오겠어요? 몇 섬이요? 네. 아, 몇 섬이야 나오지. 이렇게 예년에는 보통 석섬 이상씩 다 나왔어요. 한 마지기에? 네, 한 마지기. 잘 되는 나락은 몇 섬씩 나와요. 한 마지기에? 한 마지기. 그런데 네. 올해는 아무리 잘 돼도 석섬이 안 나와. 한 마지기에? 네. 원체 그자. 이게 만약에 이게 장마가 길었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었다면은 정부서는 뭐 통계로 지금 뭐 3%가 내년보다 적다고 하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수확 다 맞추고 나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뭐 얼마씩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한 말.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오고 그냥 우선금으로 40kg에 5만 원. 40kg. 1등.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주시네. 우리 거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내 마찬가지고요. 점수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1등이 되면 5만원. 1등은 안 될 것 같고. 예. 올해는 점수도 안 나오고. 글쎄요. 형님이 가면 1등을 준단가 봐. 기대해봤자. 농사라는 게 하늘이 50% 이상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도 이 자빠지지도 않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말씀 안 된다니까.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왜 무시하세요? 아니. 이상하네. 왜 우리 논을 무시하세요? 아니, 기계가 뭐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쌀이 찬 거예요.
논 주인이 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논 주인이 뭐 없어요. 신선생 커피 안 마시잖아. 커피 이렇게 안 자십니까? 나는 커피 한잔 마실게 오늘은. 한 줄만 가면 끝이네요. 네. 옛날 같으면 배고 해서 이제 모판에다가 밥도 주인이 밥도 그냥 해갖고 오고 그래서 막 아, 먹으면서 안 했습니까? 대단했지요. 대단했죠. 예. 참도 뭐 이고 막 갖다 주고. 이고 지고. 예. 사람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또. 어쨌든 선생님 덕분에 저희들 추수 잘했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는 더 풍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풍년이 돼야 도시 사먹 이걸 실제로는 쌀값이 싸다 해도 예. 도시 사먹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담. 아, 끝났다. 추수 다 끝냈어요. 예? 오늘부터 영호진미는 천원 늦은다고. 오, 그래요? 영호진미 이번에 1등급 받았어요? 1등급. 1등급 받았어요. 아, 잘 나왔네. 지금 고생해가지고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거, 여기 약 하나도 안 친 겁니다. 예. 무공이 높거든요. 여기 추운가 봐요. 온풍기가 있어서. 지금 200만 원 좀 넘거든요. 대마지게 영호진미 이거 1918kg 기계값 빼고 한 120만 원 정도 납니다. 근데 올해 농사는 다 안 됐는데 1등급 받았고요. 아, 그리고 부족하면 더 넣어준다 그러는데 아마 200만 원씩 더 계산하면은 뭐 제법 될걸요.